바꿨잖아요. 예, 네, 바꿨죠. 새 걸로. 네, 좋은 걸로. 네, 좋은 걸로. 비싼 걸로. 아, 비싼 차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드립니다. 국밥 한그릇! 안녕하십니까. 재테크 꿈나무 박지훈입니다. 변호사님이 재테크 꿈나무라고요? 네. 아닙니다. 제가 진정한 재테크 꿈나무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청년 방송인 박이안입니다. 오늘 국밥을 정말 맛있게 끓여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국밥 재료 어디서 공수해 오셨죠? 자, 오늘 국밥 재료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2023 대한민국 경제보고서를 가지고 살펴봐야 되는데 네. 경제하니까 좀 머리 아프다고 할 수 있잖아요. 지끈지끈하네요. 어렵지 않습니다. 늘 그랬듯이 재밌고 맛있게 저희가 요리해 드립니다. 속을 든든하게 채우고 따뜻하게 데워주는 국밥 한 그릇 본격적으로 끓여볼까요? 오늘 국밥을 함께 끓여주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MC와 리포터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김선우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우님, 네네. 아, 요즘에 방송을 엄청 열심히 하신다고 들었는데, 예, 맞습니다. 자기 PR 한번 해주시죠. 네. 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요새 회사를 3개 다니고 있어요. 우와. 네? 네, 기업 방송, 이제 라이브 커머스, 뭐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보셨던 적 있나요? 우리 아, 좀 알림설정하고 봅니다. 와, 국밥 한 그릇 오행시 혹시 가능합니까? 바로 할 수 있죠, 뭐. 야, 어, 진짜요? 몇 개는 안 좀 어려운 아, 단어들인데. 자, 감사합니다. 네. 국! 국가가! 밥! 밥 먹고 살 수 있도록 한! 한번 제대로 도와주겠다. 그 청년! 지금 바로 계좌 개설해. 늦! 늦지 않게 목돈 마련해 줄게. 국밥 한 그릇 어떻게 끓여주실 각오입니까? 시대가 변했습니다. 네. 느끼시죠? 네. 젊은 세대 국밥, MG 국밥을 한번 이제 끓여드리러 왔습니다. 네. 마라국밥 뭐 이런 느낌 아닐까 싶어요. 아, 그렇죠. 자극적이네요. 네, 자극적인 것 같아요. 마라국밥을 이렇게 말아먹는 것. 오늘 2023 대한민국 경제 보고서 쉽진 않아요. 이한심 씨 보고서 봤습니까? 400페이지 넘던데. 네, 맞습니다. 400페이지 넘더라고요, 이게. 네. 아, 뭐 저는 뭐 양 뭐. 어땠어요? 아, 이거 또 제가 또 똑똑한 이미지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제에 대해서도 또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고서로 쫙 읽어 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자, 알겠습니다. 저는 맞아요? 걱정이 되는 왜 울라 그래요? 왜 울라 그래? 왜 울라 그래? 경제 너무 어려워. 믿을 분은 김선우 씨입니다. 아, 그렇죠. 오늘 주제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선우 씨 정말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청년입니다. 자, 혹시 우리 선우 씨 평소 경제에 관심이 좀 있습니까? 의외로 네.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재테크도 정말 막 딥하게 들어가진 않는데 네. 재테크도 성실하게 좀 하고 있는 편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면서 동시에 재테크에 관심이 없습니다. 네? 역설적이죠. 뭔 개소리입니다. 죄송합니다. 아, 근데 진짜 팩트예요. 어떤 뜻이죠? 일단은 재테크에 관심이 많다라는 건 저 같은 경우에는 펀드, 주택청약, 적금 당연히 다 하고 있어요. 오, 관심 많은 거죠. 네, 당연히 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용카드랑 체크카드도 비율에 맞춰서 다 쓰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신용카드는 한 달에 두 번씩 선결제합니다. 무조건. 왜냐하면 그래야지 내가 얼만큼을 썼는지 한 달에 두 번씩 2주에 한번 체크할 수가 있어요. 대단하네. 그리고 나머지 금액들은 전부 다 자동이체되고 이제 투자금으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두고요. 동시에 제가 재테크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그렇게만 하고 그 이후에는 관심 가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청년 시기에는 제 소득 원금을 늘리는 거 한마디로 저의 노동시장에서의 가치를 올리는 게 최고의 재테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재테크와 동시에 원테크를 해라. 소득 원금을 늘려라. 아니, 혹시 재테크에 대한 노하우 있나요? 노하우요? 네. 은행 말을 잘 믿습니다, 저는. 아,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판단하려고 좀 하지 않는 편이에요. 어차피 뭐 제 돈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요즘 같은 시대에. 또 네. 그러면 또 우리 변호사님께 연락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요? 자, 그러면 우리 김선우 씨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일을 시작한 거예요? 대학교 3학년 때 군대 전역과 함께 프리랜서 일을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고. 아니, 무슨 과였는데 프리랜서로 일을 할 수 있어요? 아, 저는 이제 사회학과. 사회학과? 아, 그러니까 전공이랑은 조금 다른 분야로 오기는 했어요. 예. 오. 이제 넓고 얕게 배웁니다.
돈 관리도 잘 하고 있는 겁니까? 예예 예, 저는 좀 쓸데없는 데 돈 나가는 게 굉장히 예민합니다. 제가 제일 스트레스 받았던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언제요? 차 바꿀 때였어요. 왜 그러냐면 제 성격이 그래요. 어차피 돈 들어갈 걸 알고 다 준비를 해놨는데 이렇게 돈이 자잘하게 나가는 거 굉장히 싫어하고 싫어하군요. 돈이 들어오면 좀 묶어두고 싶어하고 알아서 밧줄로 꽁꽁 묶고 싶어하는 우리 선우 씨 2023 대한민국 경제 보고서 혹시 읽어보셨나요? 아 한번 쓱 봤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좀 눈에 띄는 파트가 하나 있었어요. 아 어떤 거죠? 그 금융 분야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정책 효과라는 파트가 나옵니다. 청년 관련된 부분이죠. 그렇죠. 열심히 읽어봤거든요. 예. 네. 청년들을 위한 자산 형성 정책들을 보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티끌 모아 티끌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나라에서 얼마간 지원을 해주는 거는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이게 종잣돈, 이게 시드머니라 하잖아요. 이게 없는 상태에서 만들긴 어렵지만 이런 시드머니, 종잣돈 있는 상태에서 좀 큰 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 이 돈이 없는 사람은 꽤 많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청년들이 돈을 잘 모으냐는 건데 어떻습니까? 돈 잘 모읍니까 청년들? 아 이것도 사실은 좀 성향 따라 갈리죠. 저는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를 좋아하냐 싫어하냐 어떤 분야도 상관없어요. 네. 좋아하냐 싫어하냐를 봤을 때 100%를 보면 3분의 1은 좋아하고 3분의 1은 싫어하고 3분의 1은 중간이에요. 말 그대로 돈 모으는 것도 3분의 1은 잘 모아요. 3분의 1은 못 모으고 3분의 1은 모으거나 안 모으거나 그 중간이거든요. 근데 이 중간에 있는 친구들이 좀 잘 모을 수 있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이런 정부의 청년 정책. 아, 이거는 요런 제가 제도, 진짜 제 얼굴 걸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업들이 있어요. 지금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사업들 좀 전에 얘기됐는데 표를 한번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금융위도 있고 국방부에도 있고 여러 사업들이 좀 있는데 복지부, 중기부 굉장히 이렇게 많아요. 금융 조금만 말씀드리면 금융위에 청년 도약 계좌, 청년 희망 적금이 있고 국방부에도 있고요. 복지부에 청년 희망 키움 통장. 여기 보니까 장병 낼 준비 적금이라는 게 있네요. 이거 나 이거 지금 이게 말이 되나? 네. 군대 저는 장교 생활을 했거든요. 오래 군대에 있었는데 군대를 제대하는 친구들을 사회 나오면 막 막막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좀 지원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은 있었는데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제가 딱 2세대였어요. 그때 딱 장병 월급이 인상된다라는 발표안이 나옴과 동시에 이제 청년 준비 적금이라는 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당장 월급이 인상되지는 않았으나 요 적금을 가입하지 않으면 바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 그 정도로 아 정말입니다. 아, 유리한 적금이었군요. 다들 너도 나도 가입을 많이 했고 이게 지금 기준으로는 월 최대 40만 원을 납부를 할 수가 있고 만기를 채우면 원금의 7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게 말이 돼요? 얹어줍니다. 아니 만기에 754만 원 정도를 이제 납입을 했을 때 지원금이 71% 535만 원을 더 줘요. 와 은행보다도 이거 야 말도 안 돼. 복무 기간 하면서 1300만 원을 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좋은 거죠 이거는. 군에서 돈 좀 모았습니까? 아 저는 좀 모았죠. 300만 원 중고차 살 수 있는 말 모았네. 말 모으신 거예요. 그 청년 희망 키움 통장. 청년 희망 키움 통장 이게 생계급여 수급 청년 대상 사업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기준 연령이 만 15세에서 39세까지를 대상으로 하고요. 이제 중요한 게 매월 본인의 이제 근로소득. 근로소득? 아, 근로소득이 들어오는 그 생계급여 수급 청년이 대상입니다.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의무적인 저축 액수가 없어요. 자유롭게 납입할 수가 있고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뭐요? 납입 액수에 관계없이 매월 근로소득 공제금과 근로소득 장려금을 적립해주고 정부가 그리고 여기에 민간 매칭금도 추가로 지원해요. 이게 보니까 3년 내 생계급여 탈수급을 조건으로 지원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좀 못 살다가 거기서 좀 탈출한다는 조건으로 좀 돈을 재줄 테니까 그걸 받아서 좀 더 잘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게 그 탈수급을 전제로 이제 정부가 적립금을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장 만료나 해지 시에 수령하는 금액이
해지 사유에 따라 완전히 달라져요. 탈수급에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네. 생계급여 탈출하는데 네. 또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쪽에 따라서 전액 지급 해지 또 일부 지급 해지 환수 해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전액은 지금 본인적립금 또 근로소득 공제금 근로소득 장려금까지 말 그대로 전액을 다 받을 수가 있는데 일부는 여기서 근로소득 장려금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빠지고 본인적립금하고 근로소득 공제금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전액을 하는 게 가장 좋겠죠.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환수 해지라는 네. 게 또 있거든요. 환수 해지의 경우에는 그 본인 적립금만 네. 받을 수가 있고 그 외의 금액은 이제 국고로 환수가 된다. 아, 그럼 생계급여 수급자를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 사실 이분들에게는 월급이 많지도 않고 생활도 빠듯한데 이제 저축할 돈을 빼는 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원래 월급은 통장을 이렇게 스치듯이 지나가잖아요. 네. 조용필이죠.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간다. 묻지 마라. 묻지 마라. 보니까 그 청년희망 키움 통장 만료자 중에서 정부 지원금을 전액 수령한 비율이 약 62% 정도. 아~ 전액을 62%만요? 네. 그렇게 낮은 것도 아닌데. 네.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다. 10명 중에 이제 4명 가까이는 정부 지원금 전액을 받지 못한다는 얘긴데 무슨 이유죠? 탈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제약 요인이 있기 때문에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다. 생계급여 탈수급 조건 이게 달성하는 게 좀 어떤 어려움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청년 가입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나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서를 보면요. 네. 네. 이게 청년희망 키움통장 사업이 본인적립금에 비해서 정부 지원금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자산 형성 독려 효과가 부족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 지원금이 크기 때문에. 크기 예. 때문에. 그래서 이 청년 가입자들의 자산 형성 의지를 스스로 북돋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제도가 나왔어. 1억 말고 3억 모으자. 할 수 있겠지. 라는 정책이 있으면 아, 더 좋겠다. 라는 이야기. 좀 스스로. 아, 네. 참 좋은 제도긴 한데 이 청년 네. 희망 키움 통장 사업 외에도 청년 희망 적금 이런 사업도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청년들이 돈을 조금 모을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인 거죠. 아, 청년 희망 적금 같은 경우에는 연소득이 3,600만 원 이하인 만 19세에서 34세 근로 청년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네. 이제 매월 50만 원까지 납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50만 원 납입을 하면 일단 기본 금리가 5%. 이야, 좋다. 금리 좋다. 여기서 끝이면 서운하지. 네. 우리가 또 이렇게 언급 안 하죠. 그죠? 네. 저축 장려금도 줍니다. 그리고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있습니다. 괜찮다. 아, 근데 사회 초년생은 이제 급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당장에 이제 50만 원씩 나가게 되면은 네. 좀 힘들 수 있거든요. 어디서 보니까 이제 청년 절망 적금이라는 말이 있는데. 근데 일단 돈을 모을 수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계기가 있어야 돈을 모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50만 원씩 이렇게 넣는다고 가정합시다. 네. 최대 금액이 그러니까 나중에 대략 얼마 정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일단 딱 직관적으로 말씀을 네. 드리면 경차 정도는 신차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한 1,000만 원 이상. 그죠. 그 정도.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뭐 풀옵션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뭐 가지고 우리가 할 것도 아니고 맞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2년 뒤에 한 1,300 이상. 와, 진짜 괜찮다. 나 이거 있어야 했는데. 자, 그리고 우리 혹시 엔잡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 엔잡러. 예, 엔잡러. 접니다. 이제 여러 가지 엔잡러.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네네네. 있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네. 한동안 청년들 욜로족이라고 해서 돈 많이 벌고 다 쓰고 벌고 쓰고 이랬는데 네. 지금 좀 달라요. 요즘에는 애들이 돈을 은근히 안 쓰더라고요. 조금 안 쓰는 것 같아요. 선우 씨, 요즘에 네. 어떻습니까? 통계적으로 좀 돈을 많이 씁니까? 안 씁니까? 일단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30 엔잡러가 네. 5년 사이에 몇 퍼센트 증가했을 것 같으세요? 5년 사이에? 5년 사이에. 자, 한번 박준 변호사님. 많이 증가했을 것 같은데요? 몇 프로 대략? 20%? 20% 업입니다. 30%? 보다 업 37%. 와. 37% 증가했죠. 엔잡러가. 이게 막 코로나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좀 많이 변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일 있으면 여러 가지 엔잡러로 변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1인 가구가 많아지다 보니 스스로 대비를 하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내 몸과 시간으로 노동을 했다면 이제는 그렇게 내가 직접 내 몸을 가는 게 아니라 내 아이디어와
추진력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엔잠너예요. 아, 네, 맞죠. 그렇죠. 변호사님, 변호사님이 변호사님도 하고 네. 네. 방송인 프로야구 에이전트도 지금 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예. 네. 많이 하시네요. 오늘 저희가 청년 자산 형성 정책들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예산정책처에서는 이러한 정책들의 효과를 분석해봐서 굉장히 흥미롭다고 해요. 지원금이 얼마만큼의 효과를 받는지도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정책 예산들도 여러 가지 분석과 연구를 바탕으로 책정이 되는 거다 라고 이제 좀 나와 있고 저는 네. 이게 정부의 청년 자산 정책이 마라톤의 코치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마라톤이 힘들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옆에 코치님이 옆에서 물 주시고 야, 좀만 더 해보자. PT 선생님처럼. 그치, 그치. 그래, 북돋아 주면 조금 더 앞으로 갈 수 있잖아. 네. 그건 거예요. 너 달려봐. 너 일 좀 해봐. 너 노동의 가치를 알아봐. 우리가 더 얹어줄게. 저기까지 한번 레이스를 달려보자. 요런 느낌인데 중요한 느낌이죠. 건 요 선수들이 성격이 다 달라. 아, 그쵸. 그치. 어떻게 뛰는지, 땀은 얼마나 나는지, 속도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다 다르잖아요. 네. 한마디로, 저는 이런 결과들을 토대로 청년들의 유형별로 좀 각자에게 필요한 자산 형성 정책이 조금 더 다양하게, 다채롭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네. 발간한 보고서에서는요, 대한민국 경제가 한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료들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한 번씩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회 예산정책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오늘 선우 씨와 함께 청년 자산 형성 정책 관련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혹시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조금 긴데 괜찮아요? 아니요, 짧게 줄여주세요. 아,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함께 저희와 국밥을 끓여주신 김성우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MG국밥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아, 맛있었습니다. MG국밥. 자, 여러분 국회는 늘 열려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내용도 쉽고 재미있게 다양한 국회 소식을 후루룩 말아드실 수 있는 국밥 한그릇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드립니다. 국밥 한그릇!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